안녕하세요. 당뇨 극복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당뇨인들 중 50%가 겪는 이 증상, 바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인데요. 밤에는 유난히 더 찌릿하고 저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수면의 질은 더 떨어지셨을 텐데요. 당뇨약을 복용하고도, 진통제나 항경련제를 복용하고도 당뇨 발저림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 발저림 증상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뇨 발저림을 완화할 수 있는 첫 번째 꿀팁, 바로 수면 양말 신기입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손끝, 발끝에서부터 시작하고 장갑을 끼는 부위와 양말을 신는 부위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영어로는 Gloves and Socks Syndrome이라고 하는데요. 손과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만큼 다른 부위보다 혈액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혈관 문제로 인한 당뇨 발저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하루 중에 체온이 가장 떨어질 때는 바로 잠잘 때죠. 이때 수면 양말 하나만 더 신어도 밤새 발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당뇨 발저림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들에게 밤에 꼭 수면 양말을 신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당뇨 발저림을 완화하는 두 번째 꿀팁, 조국하기입니다. 조욕을 하면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신진대사의 기능을 높여주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당뇨 발저림을 완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특히 당뇨 발저림이 있으신 분들 중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한다거나 불편한 신발을 장기간 신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경우 발의 피로가 더해져 저림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주면 발끝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은 확장되면서 발저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교의 장점은 매우 많은데요. 다른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당뇨 발저림을 완화하는 세 번째 꿀팁, 바로 혈당 스파이크 조심하기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후 2시간 이내의 혈당의 갑작스러운 상승을 말하는데요. 식후 2시간 이내의 혈당이 150에서 160 이상으로 뛰고 식전 혈당과 식사 1시간 이내의 혈당의 차이가 50 이상이 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는 정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2019년 당뇨병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당뇨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 혈당의 극심한 변동한다는 것 자체가 당뇨 발저림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심혈관 질환, 허혈성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말초신경병증인 당뇨 발저림은 3배 이상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게 음식을 잘 선별하여 드셔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 발저림을 완화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생활 관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당뇨 발저림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면 당뇨 발저림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에게 보물 드릴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